걸어가는데 다리가 아파요. 걸어가는데 다리가 그냥 아파서? 오호이. 한참 자라는 친구가. 오케이, 답변이 도착했네. 오케이. 그래서, 아, 참, 이지. 네. 이에 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쌤편 여기 있고. 오케이. 자, 그래서 가족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가족에 있는 뭐 형이 어떻다, 아빠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쭉 배웠어요. 그래서 이쪽은 나의 가족이에요. This is my family. 그렇죠.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ther. 아닌 것 같은데.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뭐라고요?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소개할 때는 this is로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ther. 이렇게 this is를 사용해서 이쪽은 누굽니다. 이렇게 처음 할 때는 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남자면은 He's cute. He's cute. He is cute.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남자면 he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Very big.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배운 거예요. He is cute. He is very big. He is very kind. 네, 그 다음에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뭐라고요?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다음.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Cindy's mother. Okay.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 is my family가 무슨 뜻이죠? 이분은 나의 가족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쪽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에요. 이런 뜻으로 This is는 어떨 때 쓸 수 있다, 무슨 뜻으로 써, 이쪽은 뭐뭐이다. This가 이것이란 뜻이고 is가 이다란 뜻이니까 이쪽은 뭐뭐이다 라고 해서 This is를 사용해서 뭐 할 수 있다, This is. 사용해서 뭐 할 때 쓸 수 있다, 소개할 때,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 this is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C레벨 할 때도 했었어요. D레벨 할 때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my의 뜻은? 나의 family는? 가족. 그렇죠. 그러니까 my family입니다. 이쪽은 나의 가족이에요 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아빠를 소개하는 표현이죠. 이쪽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다 어떻다. My father,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he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cute의 뜻은? 귀여운. 무슨 뜻이에요? 아니, 무슨 시에요? 오케이, 네 가지 씨 뭐뭐가 있었더라. 제일 중요한 하다시, 어떤 씨, 이름 씨, 그다음 어떤 씨, 그다음 어찌 씨 이렇게 있었고요. 귀여운이라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이름 씨. 당연히 어떤 씨죠. 오케이, 어떤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어떤 씨는 이름 씨를 꾸며준다 했죠. 어찌 씨는 하다 씨를 꾸며준다고 했고요. 헤이, 자, 어떤 씨죠, 어떤 씨.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다 씨는 아니죠. 귀엽다가 아니니까. 자, 이즈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즈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라고 하는데, 이즈 말고 종류는 뭐도 있다? I랑 같이 쓰는 M. You, we, they랑 같이 쓰는 R. 그 다음에 he, she, it가 함께 쓰는 is가 있는데 뜻은 이다. 이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있다란 뜻도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귀여운 이단 말이야. 이건 있다요. 오케이, 귀여운 있답니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귀여운 자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귀엽다. 귀엽다. 어떻다. 여기서는 귀여운이 있으니까 귀엽다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뀐다. 그래서 그는 귀엽습니다 하고 싶으니까 he cute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he is cute라고 얘기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는 귀엽지 않다라고 하고 싶으면 뭘까요? 그는 귀엽지 않다. He is not cute라고 해도 no cute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는 귀엽니? 라고 묻고 싶으면 he is cute? Is he cute? Is he cute? He is 하면 묻지 않는 느낌이지만 is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Is he cute 하니까 그는 귀엽니? 라고 묻는 말이죠. 그래서 is he cute 했는데 귀엽다면 뭐라 그러면 돼? Yes, he is. 이러면 되죠. Yes, he is cute. 만약 귀엽지 않다면 No, he is cute. 네? No, he is not cute 라고 하면 되죠. No, he is not. 귀엽지 않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귀엽지 않습니다. Is not은 뭐로 줄였을 수 있다 했죠. Isn't 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매우 크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는 매우 커요. He is very big. Is very big. 오케이. 그 다음에 very의 뜻은 매우. 매우. 무슨 시죠? 오케이. 그럼 big 보자. big의 뜻은 big은요? 큰 성과. 어떤 시죠? 그러면 베리는 매우란 뜻인데 무슨 시일까요? 오케이, 어찌 시죠? 어찌 어떤 매우 큰 어찌 시는 어떤 시를 꾸며줄 수 있죠? 어찌 어떤 매우 큰 어쨌든 이거는 한 덩어리로 보면 무슨 시 덩어리야? 매우 큰이란 말은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동? 그렇죠. 어떤 시동어리죠. 어떤 매우 큰. 그럼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어찌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Is.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be 동사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 크다. 매우 크다. 어찌 크다고? 어찌 크다고? 매우 크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매우 큽니다. He is very big. 됐습니까? 그 다음에 kind의 뜻은 뭐예요? 친절한.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very의 뜻은 뭐였어요? 매우. 매우. 어찌 시죠? 어찌 어떤? 매우 친절한. 어찌 어떤 매우 친절한. 그럼 very kind는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덩어리죠? 어떤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시 덩어리.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be 동사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돼요?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가 되는 거죠. 어찌 어떻다? 매우 친절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매우 친절합니다.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그러면 그는 매우 친절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very kind? Is he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He is not very kind.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향입니다가 보이네요.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향입니다. She is Brian's cat. 그러면 이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이름씨인데요. 누군가의 이름이죠. 여기에 이걸 apostrophe s라고 해요. 됐습니까? 이걸 apostrophe s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apostrophe s가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이게 브라이언이라는 말이 브라이언의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고양이가 누구의 고양인지 밝혀주고 싶을 때 이렇게
apostrophe s를 써주는 거야. 브라이언 고양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브라이언의 고양이라고 해야죠. 브라이언의 고양이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브라이언의 고양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점 찍고 s 하면 소유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누구의 것인지 밝혀주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보이죠. 뭐 Cindy 하면 사람이 있는데 Cindy's 하니까 뭐가 됐어요? Cindy인데요. Cindy. Cindy's 하니까 뭐가 됐어요? Cindy의 어머니가 되고 있죠. 소유를 나타내고 싶을 때 누구의란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apostrophe s를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뒤쪽은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로 This is로 소개할 때 쓸 수 있다 했어요.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어떻다가 보입니다. He is cute. He is cute.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계속해서 누가 어떻다가 보이고 있죠.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그 다음에 누가 누구의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옵니다.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다음.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오케이, 잘했고요. 시험 치고 패드하도록 합니다.